자, 다음은 오늘 안디축. 안디축, 최고 기초적인 거. 자, 일단 안디축은 여러분들 때리는 게 중요해요. 때리는 거.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로우킥처럼 차면 안 되고, 로우킥처럼 차면 안 되고, 이 때리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익히면, 안디축을 걸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상대를. 안디축을 어떻게 때리냐면, 자, 안디축이라는 상대 이 다리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게 나는 유도를 선수로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정확하게 이 전문 용어를 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용어로 쓰다 할게요. 써서 할게요, 여러분들. 안디축이라는 기술은, 넘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넘기는 건 안디축을, 자, 여기서 이제 안디축 딱 치고, 딱 넘기는, 이게 안디축입니다. 이 안디축을 넘기기에도 쓰는 사람이, 넘기는 거에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그거, 연결 기술로, 이제 안디축을 때리고, 피하면 여기서 이제 업어치기. 업어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안디축을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건성으로 기술을 넣게 되겠죠.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 안디축. 안디축만 잘 걸어도 무조건 넘길 수 있습니다. 안디축 자체도 이제 뒤로 넘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뒤로 넘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안디축을 때리려 한다. 이 방어 어떻게 할게요? 막 앞으로나 이렇게 오겠지. 내가 이거 안디축 때리려고 방어 어떻게 하겠노? 뒤로 뺀다고? 그럼 더 안 잡아주겠나? 이거 자 봐봐. 자, 앉을 때 이제 뒤로 빼봐. 잡아지는데. 뒤로 때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 낮춰가지고 방어를 해야죠. 앉을 때면 앞으로 다 낮춰야지. 그렇지. 이게 방어지. 그러니까 안디축 모션에 업어치기가 가능하고 업어치기 모션에 안디축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스포츠가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을 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인팅, 페이크 같은 거. 요 차가 붙잖아. 이거 망하잖아. 창작하면서 딱 때리는 거. 이런 거. 밑에 주면서 위로 때리고. 자, 밑에 때린 상황에서 하면 가드가 내려가잖아. 밑에 때린 상황에서 자! 이런 페이크 같은 그런 머리를 잘 써야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디축 때리는 거. 다리 벌려보세요. 자, 일단 벌려볼게요. 자, 여기서 안디축은 손은 그냥 잡고 다리 좀 모아주세요. 예. 자. 안디축을 잘 때리는 사람, 다리 좀 돌려주고, 예, 잘 때리는 사람은 그냥 상대가 힘주고 가만히 서 있어도 넘길 수 있어요. 요 다리 힘주세요. 힘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형! 이게 사람은, 우리가, 넘어가게 되거나 앞으로 자빠진다. 그럼 손을 짚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요 주차를 하면, 오! 이리 되는 거죠. 내가 저거 막아야지 할 때 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금방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때리게 되면 다리를 때리게 되면 자빠지면 발목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넘어가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원리를 잘 모르겠는데 이 느낌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자, 힘 주세요. 하면 여기서 팍. 때리고 딱! 때리고 들어주고, 다리를 이렇게 때려줬을 때, 다리가 들리잖아. 들렸을 때, 땡겨주는 거야. 때릴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때리고, 이거 딱 땡겨준다는 식으로. 다시. 자, 힘 줬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왜 넘어가는 거지? 이거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골프 올라 와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설명을 잘 못하겠네. 이 느낌 알아야 돼. 느낌 알면 안 되죠. 허리 들고, 다리 힘주세요. 자, 이 느낌을 알면, 이게 느낌이야. 그렇지. 탁 치고 탁 땡기는 거. 행님 한번 받아보세요. 행님이 옆에서, 야, 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신데, 받아보시면 됩니다. 다리 딱 걸리시고, 예. 그렇다고 막 이리 힘주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다리 걸리시고, 자, 힘주세요.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때입니다. 형이 낙법 누가 좀 했습니까? 낙법 전문이신데. 그렇지. 순간적으로 딱 때려주고 딱 땡기는 거야. 일단 그 느낌부터 연습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손이라든지 다 될 수 있으니까. 다리 딱 벌려놓고. 자, 이리 와보세요. 느낌 있어요, 느낌이. 너무 세게 차면 안 돼요. 세게 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딱 그 요 밑에. 딱 밑에.
예, 딱 들리면 돼요. 들리게, 상대 다리가 들리게. 지금 안 아프죠? 예. 안 아프죠? 예, 예, 아픈 게 아니에요. 때리고 발차기가 아닙니다. 예? 자, 치가지고 쳐가지고 이제 딱 들리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드시자고 해보세요. 야, 형 나쁨 좋으신데. 다리 벌리시고, 예, 이게 어느 정도 힘도 줘줘야 돼요. 상대방이 다리 딱 벌려주시고 넘긴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넘긴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 이거 다리를 다리 딱 벌려주세요. 정확하게 딱 벌려주세요. 예, 자, 벌리고 해서 여기서 예, 든다고 생각. 예, 지금 넘기는 게 아니고 들어주면 안 돼. 네가 이렇게 들어주면 더 안 돼. 그러니까 딱 잡아 딱 서. 그렇지, 들어서 예, 잡아주고. 연습 엄청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아니 아니 지금 들어가잖아요. 다리는 그리고 반대쪽이라 이게 다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못 때리니까 못 넘겨요. 네, 여기서 네, 이거 넘기고 네, 넘기고 이것만 때려보고 그렇지. 정확하게 딱 서줘야 됩니다. 자, 미자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지 말고 자, 손 해서 자, 요것만 잡고 탁 이것만 탁 여기서 예 넘기는 것보다 진짜 디테일 가르쳐주는 거임. 그냥 쳐줄 때 가르쳐줄 때 걸어준다고 된다고. 근데 걸어주는 게 아니야. 툭 치야 돼. 툭 쳐야 돼. 이게 또 제가 받아주는 거랑 제가 받아주는 거 또 틀립니다. 저한테 해보세요. 예, 네, 제가 이제 자 이렇게 예 보세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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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너무 칠 때 뒤에 쳐요. 안쪽이 뒤로 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때려서 당기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시 옆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지금도 이게 뒤로 가야 돼요. 자, 다시 다리 벌려보시고 다리도 뒤로 넣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 옆으로 치는 거, 치는 거 당기는 겁니다. 치고 당기는 겁니다. 예, 받아주는 사람도 엄청 잘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딱 치준다 생각하고 쳤을 때 딱 들린다 그때 딱 당기면 넘어가요. 골프공과 잘 받아줘야 돼. 지금 너무 이제 세게 치니까 지금은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다리 벌리고 이 딱 들린다 느낌. 다시 들린다 느낌. 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형님도 지금은 다리를 뒤쪽으로 걸어요. 뒤쪽으로 다시 멋있다. 보세요. 다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요를 넣잖아요. 아니 요 치는 거 쳐가지고 당겨야 되기 때문에 치는 연습만. 아니 네가 똑바로 서줘야 돼. 똑바로 서줘봐. 그치?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최고 힘을 많이 받는 거는 그래서 기본 동작 1, 2, 3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그냥 다리만 때리면 절대 돌려봐. 여기서 조금만 여기서 다리만 때리면 절대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딱 하나 둘이 중요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딱! 쳐가지고, 다리가 벌려졌을 때, 요 정도만 하면 돼, 요 정도만. 지금 세게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퉁! 퉁 쳐야 돼, 퉁. 그렇지, 계속. 지금 뒤로 갑니다. 자, 우리 모두 걸기 할 때, 다 같이 모두 걸기 할 때, 모두 걸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 쳐서 땡기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 거는 게 아니고. 요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안디축을 해본 사람으로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안디축을 많이 넘기거든요. 지금도 걸고 넘긴다는 그거고. 봐, 하나, 둘, 셋 안 하잖아요. 하나, 둘. 둘, 하나 가버리. 지금도 둘, 하나. 오른 다리가 하나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문 열어줘. 안녕하세요. 어떻게 운동하러 오셨다고요? 너무 늦게 오셨는데.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서 몸 좀 풀고 자연연습 좀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오, 여러분들 국가대표 같은 선수가 오셨어요.
이거 넘길 때 까리하다고. 넘기는 것보다 지금은 퉁치는 느낌을. 다리 더 벌려주세요, 형님. 그렇지. 지금 넘긴다, 이가. 어떤 때까지만 하는 게 되냐 하면, 넘기는 거 중요한데, 지금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딱 요 정도. 요 정도만. 치는 것만. 알아둬야 돼. 울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아니, 딱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이 정도. 다리가 돌기를 넘길 수 있는 거야, 돌기가. 들릴 때까지만. 자, 여러분 이거 좀 하다가 자연수습 한 세네 판만 하고 딱 이제 마칠게요, 오늘. 코스가 다르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 둘, 셋 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스텝 어떻게 하라고? 오른쪽 다리가 1번. 2번. 봐봐, 니는 들어가잖아. 원래 정확하게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이게 맞아. 맞을 거야. 근데 지금은 실전이니까 연습하는 거지만, 니가 다리를 잘 때릴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데, 니가 다리가 이렇게 보세요. 요리 있는데 하나 둘 이리 때려버리면 여기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 때릴 수 있는데, 딱 때렸을 때 잘 때릴 수 있는데, 공을 찰 때 공을 놔두잖아. 잘 때릴 수 때 때리잖아. 뭐 이리 가다가 여기 땅 차고 하잖아. 그러니까 네 잘 때릴 수 있는 대로 지금 돼. 하나 둘 막 때리고 요가 맞다 이렇게 해. 와, 얘 때릴 수 있는데 지금 돼. 1, 2, 3은 근데 짚어야 돼. 그게 그래. 네가 잘 짚어야 돼. 기술은 그건데 연습할 때 또 틀리니까. 1번, 2번은 니는 짚을 때, 스텝을 짚을 때 지금 니가 자 다리가 좀 엉성하니까 땡길 수 있고, 땡길 수 있고, 이 땡기지 짚는다. 이게 무조건 딱 내 땡겨서 이렇게 짚는다. 근데 땡기 오 상대 미매 이렇게 땡겨서 시작하는 건데 연습할 때나 니는 좀 밀리는 그거 다리를 지금 짚어줘야 돼, 정확하게. 그렇지, 너무 또 멀다. 지금은 그래. 안디쪽은 걸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손만 하면 더 쉬워지는데, 여러분들. 왜냐면 상대 손을 또 빼. 손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상대를 키를 낮춰준다 생각하고 손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대부분 다리 들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손을 하면 되는데 지금 느낌 맞는 게 이게 다리 치주는 거. 치주는 느낌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손을 쓰면 더 쉬워요, 넘기기나. 아. 그렇지, 그렇지. 해봐야 돼, 계속 해봐야 돼.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얘한테 맞는 게 있고, 다른 사람 다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케이. 봐봐, 여기 딱 쳐, 그냥. 못 걸게 하듯이. 땡기자, 땡기잖아. 지금, 봐봐, 니가 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내 눈에는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상대를, 내가 말한 거는, 상대를 딱 쳐서 이리 넘기는 건데, 니는 땡겨서 넘기려고. 안디쪽으로 땡기는 건 맞아. 근데 한번 치우나고 땡겨야지. 음악이 가겠지? 네 느낌 받아봐. 뭐 형님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네, 봐봐. 니는 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들지 마봐. 안 넘어가. 이 아까 힘준 것처럼 줘봐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치고 땡기는 거야. 치고 땡기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니는 싹 갖고 온다는 느낌이고 나는 탁 치고 당기고. 안디쪽 상대가 반하면 연결 동작 허리 기술도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형님도 지금 모두 얘기 하듯이 편안해. 모두 얘기 하듯이 우리 모두 얘기 하듯이 봐. 지금 2번에 들어갔잖아. 1, 2, 3. 그리고 1번 다리가 무조건 형님 앞에 짚고 이게 뒤에 짚고 이렇게 떼는 거 힘과 앞에 짚고 뒤로 짚고 잘 짚는 거. 2번은 안 되어 짚거든요. 1번은 자, 받아봐야 알지. 맞아, 옮기다. 이게, 받아보는 것도 그래. 그래서, 그렇지. 금방 좋았어, 형님. 지금 좀 든다, 내가. 와. 넘어갈 수 없게, 형님이 지금 밀잖아요. 다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는 거지. 들어오지 마세요.
몸은 돌아오니 약간 치르는 것만. 아이, 힘이 하나도 없다. 에이, 땡기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1번, 2번, 3번, 멀어 있는 때리는 게. 적어도 요 정도 짚여야 때릴 수 있는데. 지금, 안쪽으로 말고, 옆으로만. 치중감 느낌. 아, 됩니다. 몸이 저쪽으로, 우리 요쪽으로 와서 때려야 더 잘 때리시겠죠. 자, 다시. 오케이. 좀 더 뒤에서. 옆으로 땡기는 거, 옆으로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 뒤잖아. 뒤에서 때리잖아. 뒤. 자, 팬님이 하는 거는 뒤에서 때리고, 내가 하는 건 옆으로 치는 거. 괜찮네. 그렇지. 뒤에서 때리지 말고 옆으로 계속 때리는 거. 자, 2분간 휴식. 기울이기부터 잡아주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매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매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리 때리는 거, 이렇게 거는 거를, 그렇지, 손을 가르쳐주면, 다음번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체육관에 가서는 연습할 게 없어, 손을 하는 거는. 때리는 걸 할 줄 알아요. 어느 정도 감을 잡아줘야 손은 자기들이 알아서. 기초부터 가르치게 좀, 그게 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잘 나오지도 못하고, 힘드니까.